여러분, 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낯설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뭔가 교포 언니들이 쓸것 같은 스타일의 향기를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컨셉질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향수와 헤어미스트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글로시에의 향수 유입니다. 이 글로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입점이 돼 있지 않은 미국 뷰티 브랜드인데 외국에선 되게 핫하고 외국 힙스터들 SNS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조금 그 인기가 식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트렌디하고 미국 여행 가면은 글로시에 매장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딱 어울리는 향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글로시에 유를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이거 딥티크 플레르드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레르드뽀처럼 앤티크한 나무 가구 냄새랑 매캐한 머스크 향기가 났었거든요. 근데 플레르드뽀보다는 좀더 화사한 이미지고 스파클링한 달콤함이 살짝 느껴져요. 그리고 뿌리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은 향이 굉장히 은은해지면서 진짜 깨끗한 파우더리 머스크향으로 남거든요. 근데 보통 뭐 파우더리 머스크라고 하면은 뭐 베이비 파우더 향이나 엄마 화장품 냄새 혹은 나르시소 로드리게즈류의 관능적인 머스크나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이런 걸 예상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장르 아니에요. 정말 살냄새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은은하고 연한 파우더리 머스크 향이라서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뭐 달달한 꽃이나 과일 향, 숨막히는 파우더 냄새 이런 것들이 쫙 빠진 담백한 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뭐 핑크페퍼 특유의 톡 쏘는 느낌과 포근한 머스크, 프레쉬한 우디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면 정말 이 향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 베스앤바디웍스의 칼레이도스코프 향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진짜 칼레이도스코프랑도 꽤나 닮아 있더라고요. 칼레이도스코프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향을 뭐라고 했었냐면 막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들어서면 나는 냄새 같다. 새하얗게 칠해진 넓은 공간에 조각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곳에 가면은 나는 냄새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글로시의 유도 그런 느낌이에요. 내 몸에 뿌리면은 진짜 깨끗한 살냄새 같고 공간에서 이 냄새가 난다면 쾌적한 미술관이 떠오르는 감각적인 향처럼 받아들여져요. 전반적으로는 포근한 향이지만 너무 무겁지 않아서 여름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력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확산력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확산력이 별로 안 좋아서 오피스용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향수가 파우더리, 우디, 머스크 향이 메인이긴 하지만 막 다크하거나 중후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딱 정말 글로시의 이미지 같은 향입니다. 내추럴하게 빛나는 메이크업하고 옷은 뭐 브랜디 멜빌, 탑샵, 프린세스 폴리 막 이런 거 있고 라이프 스타일은 비건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향수긴 한데 남자도 충분히 어울릴 향이에요. 실제로 남녀 공용으로 출시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마음에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흔치 않은 향수라서 요새 진짜 자주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 리뷰 보니까 외국에서는 되게 쓰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리뷰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글로시의 유? 꼭 사용해봐. 단, 뉴욕의 모든 여자들이 이 향수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면 말이야. 막 이런 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향이 겹칠 일이 잘 없을 것 같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0만 원 안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브랜드다 보니까 시향을 못해보고 또 직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의 퍼포먼스가 막 아주 훌륭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풍성하고 존재감이 강한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딥티크 플레르드뽀나 르라보 어나더 이런 장르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프리칸 프라이드 드림 키즈 올리브 미라클 인스턴트 모이스처라이징 디탱글러입니다. 요거는 제가 쿠팡 로켓 직구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사실 향 때문에 산게 아니라 제가 곱슬이 진짜 심하거든요. 지금은 매직이랑 고데기를 해서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 곱슬이 진짜 극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차분하게 해주는 뭐 무언가를 뿌리거나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흑인 애기들이 머리에 뿌리는 에센스예요. 흑인들도 곱슬이 되게 심하니까 머리가 잘 엉키고 잘안 빗기는데 이거를 뿌리면은 머리도 촉촉해지고
이렇게 잘 펴진다 이러길래 사봤습니다. 근데 받아서 뿌려보니까 생각보다 향이 굉장히 좀 진하더라고요. 향은 어떻냐면 정말 새콤달콤 복숭아 맛 그 자체예요. 진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미국 애들한테서 나올 것 같은 향기예요. 저는 이름이 올리브 미라클이길래 혹시 올리브 향이 나나 싶었는데 전혀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달고 좀 상큼한 복숭아 냄새가 나서 새콤달콤처럼 맛있는 복숭아 젤리 향을 좋아한다면 추천을 하고 싶고요. 성능은 뭐 괜찮아요. 진짜 확실히 뿌리면 촉촉하고 실키해지고 좀 빗질이 잘 되는데 곱슬이 완화된다거나 뭐 펴진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서 그냥 귀여운 복숭아 냄새 좋아한다면 헤어에센스로 부담없이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번 사용해보시길 조심스레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